포근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비 소식과 함께 기온이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은 15도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양은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 경남 곳곳에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고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기는 건조합니다. 현재 전북과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내일까지 강원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한번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전주 10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지만 낮에는 서울과 춘천 15도, 대구 2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지만 기온만큼은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1도, 낮 동안 서울 21도, 광주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서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비가 오는 날이 잦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화요일에는 중부 일부 지방에, 목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